그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지난 20일 군포제일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전도부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예장합신 총회장 안만길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증경총회장 권태진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와 오정성화교회 이주영 목사가 전도의 의미와 전도하는 방법 등을 전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제 2차 전도 세미나를 오는 5월 10일 대전 동서교회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